네, 안녕하세요. 지미름입니다. 자, 며칠 전에 현대차에서 만든 올류 아반떼가 공개가 된 모습을 실제로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올류 아반떼의 사전 계약이 시작되고 가격 등의 정보가 공개되어서 빠르게 영상을 전달해 드리고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모습을 공개했던 뉴 아반떼가 공식 출시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9시 지금 현 시간부로 사전 계약에 돌입했습니다. 디자인이 어느 때보다 훌륭하게 나와서 평이 매우 좋은 상황인데 이전에 삼각대의 오명을 벗고 이제 정말 멋스러운 아반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일단 사전 계약은 지금부터 시작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가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은 총 3가지 버전으로 나옵니다.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기준으로요. 스마트 옵션이 1531만원부터 1561만원까지, 그리고 모던 옵션은 1899만원부터 1929만원까지, 그리고 최상위 등급이죠. 인스퍼레이션 옵션이 2392만원부터 2422만원까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LPI 일반 판매용을 보시면 스타일 옵션이 1809만원부터 1839만원까지 책정이 되었고요. 스마트 옵션이 2034만원부터 2064만원까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LPI 일반 판매용의 가장 상위 등급인 모던 옵션은 2167만원부터 2197만원까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타 선택 옵션 상으로는 인포테인먼트, 즉 내비1, 내비2, 통합 디스플레이, 라이트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 옵션을 추가할 수 있고요. 플래티넘 플러스, 그리고 현대 스마트 센스, 컴포트, 익스테리어 디자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이 원하는 옵션을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색상은 이전에도 밝혔듯이 총 9가지입니다. 외장은 폴라 화이트, 아마존 그레이, 인텐스 블루, 플루이드 메탈, 일렉트릭 섀도우, 라바 오렌지, 파이어리 레드, 사이버 그레이, 팬텀 블랙이고요. 내장은 블랙과 모던 그레이가 있습니다. 이번 올류 아반떼 실루엣은 정말 최고입니다. 프론트의 디자인도 프론트 그릴과 헤드램프가 일체형으로 되면서 굉장히 이뻐졌는데, 특히 사이드에 들어간 라인들이 정말 예술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현대 디자인 아이덴티티인 센슈어스 스포티니스가 적용된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의 프론트는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정말 예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현대차가 프론트에서 보면 정말 모든 라인업에서 패밀리 룩을 갖춘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휠은 17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가서 차체를 고려해보면 적당한 사이즈가 들어간 것 같고요. 안전사항도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등의 기술이 전 트림에 기본으로 탑재되어서 상품성이 대폭 올라간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10.25인치 실내 클러스터와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하나의 형태로 이어진 인포테인먼트 모니터가 시원시원한 정보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뉴 그랜저에서 가장 먼저 채택한 디자인인데 이게 이제 전 라인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스 오디오가 적용되고요. 현대 카페이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음성 인식 조작, 개인화 프로필, 공기청정 시스템, 블루투스 멀티 커넥션,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 등 편의성 또한 대폭 올라간 것이 특징이죠.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의 경우 123마력, 15.7토크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1.6 LPI는 120마력, 15.5토크, 총 2개의 엔진 라인업으로 출시가 됩니다. 이번 올류 아반떼에는 당연히 3세대 신규 플랫폼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이브리드 1.6과 1.6 터보 N9은 이후에 또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류 아반떼 제원을 보면요, 일단 전장이 4650, 전폭이 1825, 전고가 1420, 축거가 2720인데요. 특히 축거 같은 경우는 20mm가 전작에 비해 늘어남으로써 실내 공간의 쾌적함도 같이 확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최근에 차를 발표할 때마다 사전 계약 대수가 기록을 매번 갈아치우고 있는데 아반떼도 경이로운 신기록이 나올지 주목이 되는 시점입니다. 추가적으로 아반떼와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면 또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신차와 관련된 소식, 그리고 자동차 시승
사춘기와 관련된 소식을 지속적으로 소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 지미리 매진 필름은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